사실 뭐 지금 리오프닝 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약세장으로 지금 변동 심한 상황 속에서도 통신주들이 네. 언젠가부터 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 강세 이유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확실한 시장을 이기는 건 또 실적이라고 네, 통신주의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컨센서스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 1조 원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상승하는 거고요. 네. 또 최근 10년 내 최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5G 보급 확대라고 그렇죠. 보셔야겠죠. 네.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4G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도 한 1~2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높은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G로 갔다가 5G로 갔다가 4G로 다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높은 수익성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크해 볼 게 이제 마케팅비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통신사는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요즘 TV 보면은 통신사 광고가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또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죠. 많이 썼는데 탑 배우들만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통신사 광고 보면은 그렇게 또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을 쓰기도 하고 약간 이미지화되는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아요. 뺏어옵니다. 언제까지 뺏어와요? 나도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또 신규 마케팅보다는 기존 회원 관리에 주력하자. 이런 기조가 마케팅비 절감을 불렀고 이건 역시도 실적 개선을 연결.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통신주 얘기할 때 5G 얘기를 막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신규 가입자 수 늘어가는 거 보면 추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통신주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번 올 한해 좀 전문가분들 전체 크게 봤을 때는 뭐 짧은 방망이 들고 이게 좀 단기 트레이딩 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통신주도 그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묶어둘 만한지 네. 네. 통신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네. 어차피 주가 자체가 무겁고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좀 지루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배당 매력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신다면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까지 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만 네. 매수하시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보면 비통신 사업 부분에서도 성과를 많이 냅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좀 확장하거나 클라우드 그렇죠. 네, 부분에서 네. 성과를 내고 있고 KT 같은 경우 IPTV의 고가 요금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그 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 뭐 직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통신 사업 부분이 성장하면 기존 통신 사업의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플러스 네. 알파니까 또 외형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조금 장기적인 관점인데 저는 4차 산업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사물인터넷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핵심은 이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 그게 바로 4차 산업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네,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차 산업은 5G를 기반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5G를 공급한 업체가 또 통신사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굉장히 통신사의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통신주 얘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통신 기업들 뭐 세 개 딱 떠오르는데 네네. 최근에 주가 상황 보면 이제 한동안 오르더니 요 며칠은 조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외국인이 정말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배당 수익률도 보면은 요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10년에 한 3에서 4% 정도였는데 요즘에 5에서 6%까지 그래서 기준금리 예금에 한 3배 정도까지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요 배당 매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통신 3사 정도 다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제 매수 전략을 짜시려면 조정 시에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차트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약간 반등을 시도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꺾이면서 약간 또 내려오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또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포인트 핀셋 좋아하는데 요 중에 하나 종목
어떤 종목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관건은 그 통신주는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뭘 사셔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네, 네. 네, 그래도 굳이 꼽자면 KT로 저는 이제 꼽을 것 같은데요. 네.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지금 네. SK텔레콤, LG유 플러스, KT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할 것 같지만 특히 KT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KT 스튜디오 지니 출범 효과도 기대가 돼요. 이게 KT의 그 콘텐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많이 제작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고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KT가 또 모바일 콘텐츠들도 많이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자톡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 사전에 아마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네, 오늘 이슈에 대한 정리도 좋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5자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환율. 보기 때문에 네. 제가 환율만 본다 이렇게 5자를 환율만 좀... 본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환율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하고 기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 의지가 안 보이고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시장이 갑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특히 변동성이 지금 크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까지 국내 시장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 시점에서 좀 꺾여줘야 외국인이 펀더멘털 매력이 있는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죠.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이슈 두 가지에서 봤을 때는 실적만 본다 이렇게 또 5자 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만 본다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도 지금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 보면 조금은 꺾여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전반적으로 좀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데일리 맵에서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